안녕하세요. 이번에는 질문 메일이 하나 왔어요. 최성주님? 최성주님이 메일을 보내셨는데, 안녕하세요. 저는 비전공자 출신이고, 초대졸입니다. 정보처리 자격증 있고요. 아예 실무 경험 없습니다. 학원이 안드로이드만 하던데, 웹을 아예 안 하는 건가요? 만약 학원 수업 웹 교육을 한다면 어떤 언어로 하는지 궁금하며, 학원 교육으로 신입이 초봉 3,000대 갈수 있는지 궁금합니다. 감사합니다. 일단은 이렇게 질문 주시는 거 그렇게 막 좋아하진 않아요. 왜냐면은 지금 일단 질문하시기 전에 아예 이미 다 홈페이지에 있는 정보들인데 좀 이런 거를 주실 필요가 없는 질문이고 그리고 이제 잘못 알고 계세요. 일단은 뭐 하나 말씀드리면 지금 여기 보시면 팀들 홈페이지거든요. 커리큘럼 위에 상단에 눌러보시면 여기에 다써 있어요. 자바, 안드로이드, PHP, PHP 웹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. 그 다음에 5단계, 2단계 이런 식으로 다 있어요. 이것만 읽어보셨어도 크게 문제가 없는데 이제 뭐 그렇게 단언하시는 게 되게 어떤 근거로 그렇게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. 어쨌든 이건 틀렸어요. 안드로이드만 하는 거 아니고요. 그리고 티노가 졸업 작품을 좀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여기 홈페이지 가시면 여기 팀원들 작품이라고 있어요. 보시면 최근에 졸업한 친구 저희가 스카우트한 성훈이 작품을 볼게요. 아이고. 성훈이 작품을 보면 여기에 보시면 저희 같은 경우는 스펙 다 있어요. 이게 안드로이드라고 생각하시는 그 저희가 뭔지 모르겠어요. 그러니까 일반인이기 때문에 잘 몰라서 안드로이드 디바이스를 사용하는 걸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보시면 채팅이나 이런 부분도 다 하고요. 그리고 화상통화 보시면 지금 채팅 같은 경우는 굳이 안드로이드랑 상관없죠. 어떤 플랫폼이든 다 공통 기술이고요. 그리고 여기 보면 영상 통화도 사실 공통 기술이에요. 뭐 윈도우즈에서 할 수도 있고, 웹에서도 할수 있고,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할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것도 안드로이드라고 보기 힘들고요. 그다음에 얼굴 인식 후 마스크 쓰기 있죠. 뭐 이런 것도 사실 OpenCV 기반이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은 뭐 보시면 구글 지도 사용하는 거 이거는 iOS든 상관없어요. 이런 자료들이 되게 많아요. 얼굴 인식 후그 지금 눈동자 인식하는 거 이런 거 같은 경우도 그냥 오히려 저쪽은 수정하고 하려면 C로 수정을 해야 돼가지고 C 언어이면서 어떤 코어 라이브러리라고 하면 근본 라이브러리라고 할수 있는데 아무튼 뭐 다른 플랫폼에 다 써요. 아이폰부터 웹부터 원하시는 곳에 다쓸수 있는 것들을 얘기해요. 그리고 지금 AR이죠? 밑에 이렇게 사물 인식해서 그 위에 무언가를 띄우는 거. 그래서 이거를 뭐 이걸 안드로이드로 본다? 그냥 플랫폼이 안드로이드일 뿐이죠. 그래서 뭔가 뭘로 생각하죠? 여기 보면 언어도 명시를 친절하게 해줘요. 이게 마지막 졸업 작품인데 보면 유니티도 있고 뭐야 자바랑 파이썬, 솔리디티 뭐 이더리움 토큰 발행도 하고 뭐 자바스크립트도 하고 네 보통 요 정도 하죠. 근데 이제 언어 자체를 크게 문제 삼지 않는 편이라서 이 친구는 이렇게 하는데 지금 언리얼 엔진으로 만든 친구들은 C랑 C++ 하는 친구들 많아요. 그거를 티노바는 초월을 합니다. 아시겠죠? 그래서 이 친구만 그런 거 아니고 지금 티노바 친구들은 대다수 그래요. 크롤링도 굉장히 이제 근본 영역이고 아무튼 뭐 크롤링 같은 경우도 근본 기술인데 근데 뭐 기술을 볼줄 모르시니까 뭐 그거는 좀 이해는 할수 있을 것 같아요. 2D 게임 같은 경우도 지금 이걸 언리얼로 만들었을 거예요. 아 유니티 뭐 이런 거 되게 많아요. 한번 직접 보세요.
네. 안드로이드만 하는 거 아니고, 안드로이드를 운영체제로 선택했을 뿐, 팀노바가 iOS를 선택하든, 윈도우즈를 선택하든, 그거는 그냥 선택을 하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그거는 아예 이해가 좀 잘못되신 거예요. 안드로이드 전문, 그러니까 제가 솔직히 진짜 짜증나는 것중 하나가, 그, 뭐, 질문자님이 짜증나는 건 아니고, 이제 그 외부에서 팀노바를 정의할 때, 정의하는 사람들이 좀 짜증나는 것중 하나가, 저희 안드로이드 전문 학원이야, 이렇게 말할 때좀 짜증나요. 그러니까 잘 모르는 거지, 기술을. 그러니까 보통 그런 평가를 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는데, 그건 잘못된 정도죠. 아무튼, 그렇고요. 그러니까 원래 근본 기술을 다 다루는 거예요. 그래서 팀노바가 어디 가면은 안드로이드 쪽으로만 안 가요. 지금 뭐 이더리움 뭐 토큰 발행 쪽도 있고, 아예 그냥 블록체인, 안드로이드는 전혀 상관없이, 안드로이드는 전혀 상관없이 그냥 일반 클라이언트 하는 친구들도 있고, 서버로 간 친구도 있고, 외부로 간 친구도 있고, 사실 그렇습니다. 웹을 아예 안 하는 건 아니죠. 아까 PHP 써 있었죠? 그래서 안 하는 것도 아니고, 오히려 어지간한 데보다 훨씬 잘합니다. 저희 그렇게 웹을 깊게 알려주진 않아도 하면은 엄청나게 잘해요. 그리고 만약 학원에서 웹 교육을 한다면 어떤 언어로 하는지 궁금하며, 아까 말했죠, PHP? 학원 교육으로 신입이 초봉 3000대 갈수 있을지 궁금합니다. 그건 자기 하기 나름이죠. 팀노바에서는 전문대 친구들이 보통 한 3000, 3000, 4500 사이? 근데 제일 많이 가는 4000대 초반까지도 있어요. 4000대 초반 친구도 있고, 뭐 그건 진짜 하기 나름이에요. 자기 하기 나름이고. 그래서 뭐 어떻게 뭐 이거를 뭐 된다 안 된다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. 그리고 팀노바 내부에서는 1기 기현이라는 친구가 2000대 후반? 후반 정도로 이제 가긴 했었는데, 저희가 그 친구는 되게 잘해서 스카우트하려고 3000 제의한 적이 있었어요. 그래서 사실상 3000 이하가 전문대생도 없다고 보시는 게 맞거든요. 그렇거든요. 그래서 지금 팀노바 내에서는 3000 이하가 없는데, 그 오신다고 뭐 이렇게 보장이 된다라고 말할 수도 없고요. 하고 싶지도 않고요. 저는 연봉 보장한 적 없어요. 근데 그 되게 잘해가지고 그냥 연봉 평균이 지금 얼마니? 연봉 평균이 한 73명 취업을 했고, 3,567만 원이 연봉 평균이거든요. 잘해서 그런 거죠. 잘한 거예요. 그러니까 뭐 나고자는 없지만, 그렇다고 해서 확답을 하는 전문가는 저는 사실 그렇게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. 취업은 100% 보장을 하긴 합니다, 팀노바에서. 궁금한 건 없으시죠? 정보 처리 산업기사, 기사, 기능사 완전 달라요, 느낌이. 그리고 그 중요하진 않은데, 그래도 뭐 아무것도 없으면 정보 처리, 기사나 산업기사 있는 게 나을 수도 있는데, 일단 개발 잘하고 난 다음에 그것도 이제 그 다음에 중요해지는 거지. 아, 근데 안 중요해요, 사실. 없다고 저는 신경도 안 쓰고. 가능합니다. 신입이 초봉 3000대. 그러니까 팀노바에 대해서 잘 알아보시진 않으신 것 같아요. 그냥 이제 뭐 유튜브나 그냥 어떤 영상 이런 거 위주로 보시고 이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, 보통 팀노바 홈페이지 가시면 되게 많이 나와 있어요. 아니면 블로그 오셔서 보시면 글들 되게 많거든요. 2368개 썼는데, 그중에서 팀노바 소개 부분이나 아니면 여기 보시면 취업 현황 이런 거 있어요. 상단에 뭐 요런 거, 그리고 청강을 한번 해보세요. 이런 거 보시고 좀 여기 보면 자료가 되게 많아서 저도 이제 검색해서 많이 찾는데, 제가 아무래도 4년 동안 이제 이걸 하다 보니까 좀 그렇더라고요. 이거 보시면서 팀노바에 대해서 좀잘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작품 리스트도 일단은 홈페이지에도 있지만, 여기 보면 기초랑 응용해가지고 나뉘어 있어요. 응용 보면은 웹 기술, 그러니까 웹이라고 대놓고 얘기할 수 없지만, 뒤에 서버로 HTTP 서버, 그러니까 웹 서버를 사용하는 경우도 꽤 많고요.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대로 보시면 팀노바가 어떤지 좀 아실 거예요. 지금은 좀
공부가 부족하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뭐 학원을 공부하면서 다녀야 되냐라고 말하실 수 있지만, 팀노바에 대해서는 성공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어느 정도 알고 오시는 게 훨씬 유리하실 거예요. 그리고 팀노바는 다른 곳에 비해서 수료하기가 그냥 어설프게 하다가는 그냥 수료 못하고 다시 이월되고 다시 재트레이닝을 합니다. 특히나 기초에서 이월되실 경우 돈 하나 더안 받아요. 더안 받고 무한 이월되셔도 저희는 무조건 퀄리티 가지고 갑니다. 그래서 오히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수익성을 더 포기할 수 있어도 가장 중요한 튼튼한 그런 기초 같은 경우는 잘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기는 좀 알아보시고, 그리고 좀 마음가짐도 다잡으시고, 그리고 청강도 해보시고, 청강 신청은 상단에 있습니다. 청강도 해보시고, 그러시면서 이렇게 전화 신청하셔야 되고요. 이거 하나씩 읽어보세요. 읽기 귀찮고 이러면은 팀노바 못 들어와요. 또 이거 다 읽어보셔야 됩니다. 그래서 읽어보셔서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됩니다. 알겠죠? 여기 전화번호 있죠? 그리고 청강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좀 고민 좀 해보세요. 아무튼 요 정도 답변 드리면 됐겠죠? 추가 질문 있으시면 또 메일 주세요.